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볼때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착한 사람이나 소위 말해서 나쁜 사람이나 알고 보면 50보, 100보밖에 안 됩니다. 우리 차원에서는 이상구 박사는 대단히 착하고 세월호 선장은 대단히 악하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상구 박사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무선적인 사람들이에요. 조건적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본질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본질을 우리의 그 조건적 본질, 이기적 본질을 무조건적 본질로 바꿔 주시는 그 시작점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구원을 딱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이때까지 이 조건적이요 이기적인 그 자체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이기적이요 조건적인 것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들이 꺼지고 변질이 돼서 내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고 병들고 죽는 인간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이 옛날부터 이 의학계 과학자들의 비판을 가장 심하게 받은 면이 어떤 면이냐면, 첫째, 우리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요. 법적으로 하면 죄 지은 일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 이유는 이 세상에 맨 처음 만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고 우리는 모두 다 아담과 이브의 뭐예요? 후손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과학적으로 인정되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죄라는 말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생명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즉, 아담과 이브가 맨 처음 에덴의 동산에서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버리고 사단이 가르쳐주는 조건적 사랑을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뭐가 변질된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정상적인 유전자가 아니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을 줘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질된 유전자를 우리 후손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유전자 의학적으로도, 그 인간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유전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후손이 변질돼 후손들의 유전자도 변질됐다는 말이 유전자 의학적으로는 뭐예요? 맞는 말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 성경이 그런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는데 후손이 죄인이 되냐고. 네. 그래서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유전자에 유익해요, 안 해요? 유익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하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건적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더 오래 살게 해준다. 이런 조건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자연이 뭐예요? 건강해지고 오래 살게 돼 있다는 얘기지. 네가 나를 잘 믿으면 오래 살게 해줄 거고 네가 나를 잘 안 믿으면 빨리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면을 증명을 해보고 싶고 그랬지만은 그런 연구를 하는 데는 미국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것은 너무 종교적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종교의 종교의 타당성을 연구하겠다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종교 차별이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연구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금융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독실한 교인이었는데 이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템플턴 재단이란 걸 만들었어요. 템플턴 파운데이션, 템플턴 재단인 걸. 그 재단에서 이제 그 재단 이사장이 템플턴이죠. 이 템플턴이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이 더 좋아지고 수명도 길어진다는 주제로 연구할 학자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우리 재단에서 그 연구비를 대겠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 연구를 신청을 해서 한 그 결과가 어디 나왔냐면은 뉴스위크지의 표지로 나왔습니다. 자, 타임지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타임지나 뉴스위크 잡지에 표지에 등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스위크 잡지에 이게 표지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2003년 11월 17일자 표지에 아주 대서특필한 거예요. 하나님과 God, 하나님과 이건 뭐예요?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특징.
집기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환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자, 여기 이제 이 특집 기사에서 뭐가 주제냐면, Is religion good medicine? Good medicine이란 말은 그냥 직역을 하면 좋은 약이란 말입니다. 근데 좋은 good medicine이라면 좋은 약이란 뜻도 되고, 미국에서는 건강에 좋은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뭐가 religion이? religion이 뭐예요? 신앙입니다.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답은 뭐예요? 왜 과학계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뭐예요? 믿게 되었는가?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야, 과연 이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면 건강에 확실히 뭐예요? 유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니까, 참, 세계, 탑 클래스의 그 뉴스위크 잡지에서 표지로 탁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내용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위크 잡지에서 이런 큰 보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거를 이제 좀 보면 이겁니다. 자, 신앙생활과 건강. 1999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자, 64세 이상 된 사람을 4,000명을 모았습니다.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4세 된 사람들이 70이 될 때까지, 또는 70세 된 사람들이 76세가 될 때까지, 4,000명이 대단한 연구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쫙 6년 동안 면밀하게 관찰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종교 집회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첫째, 우울증과 불안이 훨씬 없더라. 우울증, 불안증이 확실히 적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뭐예요?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며 면역력이 높고, 사망률이 46%나 뭐예요? 낮더라. 훨씬 더 오래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내용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사실 이 연구에서는 누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롱도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나이롱까지 어떻게 해요? 다 포함한 통계가 사망률이 46%나 낮다는 겁니다. 진짜만 골라서 하면 더 차이가 크게 나겠죠. 자, 그 다음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55세 이상 1931명을 5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55세 이상 1931명이 있었는데, 5년 동안 관찰하는 동안에 몇 명 죽었다고요? 454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454명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죽은 사람. 그래서 보니까 이 454명 중에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뭐예요? 가장 낮았고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뭐예요? 높았다. 그러니까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훨씬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끔 한 번씩 참석해도 뭐예요?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사망률이 낮고 또 매주 참석하는 사람은 사망률이 뭐예요? 제일 낮았다. 자,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 장수하였다. 예, 이 사실은 미국서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이런 옛날부터 그 기독교 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봉사 생활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어서 은퇴하게 되면 집에 가만 안 있어요. 아니 꼭 어디 봉사할 곳을 찾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봉사 단체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을 해놓으면 병원이나 이런 각 봉사가 필요한 봉사자가 필요한 곳에서 그 봉사 단체에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연락이 와요. 어느 병원에 이런 봉사할 자리가 있는데 가겠냐. 그래서 가서 이 부부가 노인들 부부가 와서 병원 와서 주로 이제 간단한 일이죠. 환자들 휠체어 태워가지고 뭐 엑스레이 검사를 간다 그러면 데리고 갔다가 또 기다렸다 오고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미국에서는 캔디 스트라이프라 부릅니다. 캔디 스트라이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때는 그 캔디를 만들 그 크리스마스 특별 크리스마스 캔디인데 그건 뭐냐면 사탕인데 하얀 그 사탕인데 거기에 빨간 줄이 이렇게 있나 그래서 그래서 이 봉사 단체 사람들은 봉사를 할 때 그 봉사 단체에서 그 하얀 바탕에 빨간 줄이 있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캔디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캔디 스트라이프라 불러요. 그 캔디 스트라이프들이 확실히 오래 살아요. 그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봉사하는 것이 뭐 자꾸 이렇게 폼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가 아니라 체면상 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 뭐예요? 조건 없이. 조건 없이 한다는 게 가장 순수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들의 그 캔디 스트라이프 회원들은 확실히 장수한다. 그 다음에 보니까 고혈압, 순환기 질환, 우울증 및 조기 사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건 굉장히 큰 연구인데, 이 연구가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 보세요. 이거 돈 굉장히 많이 들었겠습니다. 그렇죠? 몇 명? 2만 천 명. 와. 네. 이거는 굉장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2만 천 명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9년 동안 관찰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뭐예요? 7년을 더 장수한다는 사실. 그 70까지 산다고 할 때 7년이면 몇 프로예요? 10%도. 야, 우리 저기 어머님 대박이야. 그렇죠? 네, 지금부터
7년을 더 자고,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 자신을 봐도.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일 약골이었어. 그 당시에는 몸 약한 애들을 약골 또는 갈비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갈비요, 약골이요. 요즘은 체격이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옛날엔 진짜 약골이요. 진짜 볼품없어. 여러분 중에 옛날에 82년도에 제가 40살 때, 그때 KBS에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테레비 보고 뭐라 그랬게?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니나 잘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새 보면, 야, 역시. 그래서 우리, 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 동기생들 만나면, 뭐, 제일 뭐, 확실하게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 만나면 그 동창들이, 새끼는 왜 이렇게 싱싱해? 그래요. 싱싱하죠. 그리고 우리 집안이 다 이게 별로 오래 못 사는 집안. 아시겠죠? 우리 아버님도 33세 돌아가셨죠. 우리 삼촌들 다 50세. 예. 이렇게 오래 못 사는 집안. 그런데 저는 뭐예요? 지금. 우리 집안에서 지금 75세? 네. 우리 어머니도 뉴스타트 하는 바람에. 네. 우리 어머니도 늦게, 몇 살 때 하나님을 받아들였냐면, 우리 어머니가 84세 때 하나님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곧 죽겠다, 뭐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92세 돌아가셨어. 아시겠죠? 그지, 뉴 스타트 하는 우리 어머니, 저만 뭐예요? 예, 지금, 장수해. 예. 자, 종교 집회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참석하는 사람보다 몇 배나 높다고? 크,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이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런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먼저, 소득.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오래 살까?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오래 살까? 하면, 역시 뭐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장수한다는 것은 확실히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려면 소득이 높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게 그냥 한물 갚아버렸어요. 뭐한테 져버렸어요? 학력이 소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보다 뭐가 더 있으면 지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학력이 높을수록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수명이 길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그러다가 또 이것도 고소득 고학력보다 더 나은 게, 소득이 적고 저학력 사람일지라도 활발한 뭐예요?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활동적인, 그렇죠? 그 사회 활동이라는 게 주로 뭐예요? 봉사 생활이 그래요. 그렇죠?
이제 아 역시 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고소득이다가 고학력에다가 활발한 사회 활동까지 겸하면 틀림없이 뭐예요? 오래 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리 뭐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고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아도 유전적으로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면 할 수 뭐예요? 오래 못 산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최고다? 유전자가 최고다. 좋은 집안에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나야 나면 학력도 소용없고 뭐예요? 사회활동도 소용없고 이 유전자가 최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아. 그러다가 그것도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는데 그게 뭐냐면 유전자가 아무리 좋게 태어나도 금주, 금연 등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사는 사람이 더 장수해. 또 유전자가 나쁘게 태어나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유전자,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 그러니까 유전자도 이 생활 습관하고 비교하면 유전자도 생활 습관이 더 뭐예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야,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나오면서 21,000 나오면서 뭐가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한 거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놀라워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장수해, 건강해, 수명해 가장 뭐예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이 뉴스위크 잡지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대서 특필해서 그래서 그 표지에 이거를 등장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아, 여기에, 이거는 5,286명을 28년 동안, 오랫동안 관찰했어요. 병들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 집회에 더 부지런히 참석하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망률도 25%나 적고 장수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사실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에 열심히 댕기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교회에 안 댕기는 사람들보다 건강이 뭐예요? 안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댕기는 사람들이 건강이 사실은 더 뭐예요? 좋고 건강이 나쁠수록 예, 교회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런 사람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보면 교회 댕긴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다 이거지. 예, 예. 참 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뉴스타트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대박 중의 대박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죠? 자, 이제 이런 이래서 이제 그 뉴스위크 잡지에 그런 이런 놀라운 그 기사가 실리게
됐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또 이런 이게 이제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bringing은 뭐예요? 데리고 온다,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뭐를 가지고 와? dog, 개. to 뭐요? here. 치유를 위하여 개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타임 잡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냐 하면 그 이라크 전쟁 가서 막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고 그런 막 이 소위 그 공포증 비슷한 걸 공황 장애 뭐 이런 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개를 키우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황 장애가 오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니까 결혼도 못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를 개하고 이렇게 친하게 하니까 훨씬 더 잘 낫더라 하는 결과입니다. 네, 저는 팔 잘라졌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도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키우는데 그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도 각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보니까 참 개들을 뭐요 사랑하더라고. 제가 한번 보니까 파리에서 노숙자야. 그래서 이제 뭐 기타 치고 구걸 하고 그래서 동전 몇 개 뭐 벌어가지고 근근히 먹고 사는데 돈이 많이 생기면 저 슈퍼에 가가지고 소고기 통조림을 사요. 뭐 하려고? 개 주려고. 이야. 아, 참 감동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자,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 속상할 일이 많아, 그렇죠? 연애하는 것처럼 속상한 것도 없어. 그렇죠. 왜? 우리는 다 무선적이야. 조건적. 그러나 개하고 사람은 무조건.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지 주고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일 때 내 유전자에 유익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통계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못 믿겠으면 뭐예요? 이렇게 서로 무조건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획. 요, 한 3일 전에 누가 그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냈는데, 예. 어떤 동영상이냐면,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제 아기 낳다가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혼수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 인간처럼 돼 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뭐, 19일 동안 기다려도 안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던 간호사가 혹시 그 아기를 안겨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데려와서 엄마 품에 이렇게, 엄마는 모르지, 지금 무의식. 근데 또 아무 변화가 없더래요. 그런데 아기가 에아 하고 울었어. 그러니까요. 어? 이 뇌파가 변하면서 깨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줄 대상이 있다. 또는 나한테 주는 분이 계시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역시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야. 그렇죠. 예.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자, 보면 이게 이제 통계 결과인데, 자, percentage of patient dying within 6 months of the heart surgery. 자, 개심 수술한다. 심장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이 가슴을 열고 실제로 심장 자체에 칼을 대서 수술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술은 진짜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10명 수술하면 두세 명은 뭐예요? 죽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수술을 받는다는 그 자체도 뭐를 각오하고 받아야 돼? 죽음을 각오하고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수술이죠. 그 정말 내가 살아나올지 죽어버릴지 모르면서 수술실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렇죠. 근데 이런 수술을 받은 사람이 수술이 잘 돼서 깨어났어. 수술은 잘 됐어. 그런데 이런 환자들 중에 왜 죽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 이내에 죽는 환자들이 꽤 많아요. 그 수술이 잘못돼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왜 죽는지 모르게 어느 날 아침에 보면 죽어 있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주, 의학계의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게 결국은, 이게 무엇이 영향을 미쳤어? 지금 심장은 멀쩡하게 수술이 잘 돼서 잘 작동하고 있었는데, 왜 죽었을까? 이거를 조사하다가 어떤 과학자가 이런 통계를 내봤습니다. 여기 보면, 사망률, 5% 죽었다, 10% 죽었다, 15% 죽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몇 프로 죽은 거예요? 22%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룹 파티시페이션. 그룹 파티시페이션 말은 단체 생활에 참여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단체 생활에 참여를 뭐예요? 자꾸 안 하고 외톨박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건강에 좋지 뭐예요? 그런 태도는 마음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은 단체 생활에 참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yes, 없으면 뭐예요? no.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예수지. 지금 이게 단체 생활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religious strengths and comfort. 신앙적인 차원에서 힘을 받거나 위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지. 여러분은 일석이조야 지금. 그렇죠. 네. 뉴 스타트 하나 가지고 뭐예요? 두 개 다 겸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 보니까 예스 예스 한 사람들은 6개월 안에 죽는 확률이 뭐예요? 3명,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노, 하나는 예스 하면 뭐예요? 예, 7, 8%야. 두 개 다 노 하니까 어떻게 됐어? 22%. 훨씬 감.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뭐요, 만사? 귀찮다. 뭐, 그런, 미팅이나 그런 모임에 나는 취미, 뭐요? 없다. 이런 태도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 대개 보면 뭐요? 부정적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때 가장, 이 사망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보세요. 이게 현저한 차이요, 아니요. 이게 3%고 이게 22%라면 7배 반이야. 그런데 제가 가진 질문이 이겁니다. 아니, 그만큼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은 예스, 예스 해놓고 죽냐, 이 말이야. 노, 노 한 사람도 안 죽은 사람 있어. 근데 예스, 예스 하고 죽는 건 뭐냐, 이거요. 어떤 사람이 예스, 예스 하고 죽게? 생각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답 나와요. 몸은 참가했는데, 마음은 뭐예요? 에이, 지겨워. 이런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노, 노 한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 죽었지. 그러므로, 진짜로 예스, 예스 했다면, 안 죽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아까 그 통계로 돌아갔어. 돌아갔어. 자, 교회 참석하는 사람들이 뭐 45% 더 장수하더라. 이것도 나이롱을 뭐요? 포함해서 그런 거야. 그러므로, 나이롱을 포함해서 그런 통계가 45%가 사망률이 더 낮다 하면은, 진짜만 뽑아서 할 때는, 80%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이 결국은 뭐예요? 내면적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부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정말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이 내면적 환경은 내가 폼으로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바꿔야 돼? 순수하게, 진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교회 매주 참석하면 오래 산단다. 죽어나 사나 가보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포함해도 참석하는 쪽이 월등하게 건강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